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입니다. 자, 오늘은 아 조명한 게 안 켰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있는 요 미니카로 어떤 걸 해볼 거냐면은, 우리는 챔피언 보신 분들은 알고 있죠. 그 브로켄 기간트나 레이스피어 같은 이제 악당들의 미니카. 악당들의 미니카는 근본이 다른 미니카를 파괴하거나 상당히 공격적인 미니카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상당히 공격적인 미니카를 한 대 만들어 볼 건데, 얘를 베이스로 만들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여기 기어가 있습니다. 스퍼 기어라고 하는 기어인데요, 얘를 도색을 해가지고 실제 철처럼 은색으로 도색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달아줄 거고요. 그리고 앞쪽에다가 레이스피어 보면 이렇게 침이 이렇게 딱딱 나오잖아요. 반지로 딱 조절하면은 그 침을 재현을 할까 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손가락에 빵꾸 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요 댐퍼를 앞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박을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일반 미니카를 부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자, 바로 이걸 준비했습니다. 합판. 합판인데 이게 태권도 집에서 이제 태권도 학원에서 5세 정도의 아이들이 격파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점점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몇 장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랙에 제가 요 파괴 미니카를 만들기 위해서 트랙도 약간 튜닝을 했거든요. 트랙 한번 바로 보러 가시죠. 트랙으로 외치고. 자, 지금 트랙 요쪽에 보시면은 제가 박스 떼기로 튜닝을 해놨는데 저게 점프를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너무 멋있어 버리고. 오케이. 자, 아무튼 요런 식으로 점프를 아주 멋스럽게 해버리는데요. 저기 앞에다가 합판을 갖다 댈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합판을 몇 장까지 격파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튜닝하러 레츠고. 자, 일단 다시 돌아왔는데요. 일단 얘네들 기어들 도색 은색으로 한번 하고 오도록 할게요. 바로 도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은색으로 다 도색을 해서 왔습니다. 이제 약간 진짜로 철처럼 보이죠. 얘네들을 달아줄 예정이에요. 나사도 이렇게 일단 4개 준비하고, 자,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네, 지금 이렇게 롤러 위에다가 톱니들 다 끼웠습니다. 자, 이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톱니 같은 거 이런 건 트랙 벽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미니카 경기장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는 요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요거 톱니 같은 거는, 이거는 제가 개인 트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DP용으로 놔두실 거 아니고 경기장에 들고 가실 거면 요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 혹시나 따라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앞에다가 얘 한번 고정해 봅시다. 앞에 얘가 빡 때릴 수 있게 빡빡. 일단 저는 이걸 사용할 겁니다. 자, 요거를 사용해 가지고 요렇게 한 다음 딱 붙일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자, 일단 여기다가 락너트로, 나사랑 락너트로 딱 고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펀치 기계 만들었습니다. 이제 얘를 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는 게 예쁠까. 오케이, 결정했어. 오우씨. 오케이, 됐어. 자, 오픈 클래스입니다. 이제부터. 야, 지린다. 아, 오케이 됐어. 자, 고정. 이야, 완벽합니다. 이제 이렇게 고정만 하면. 자, 고정합시다. I wanna see the light. 자, 이렇게 격파용 머신 완성했습니다. 아, 좋아. 튼튼해. 아, 손가락 구멍 나겠네. 자, 이렇게 완성됐고요. 이게 근데 지상고가 여기 나사를 긴 거 써가지고 이게 혹시나 걸리면 어떡하지? 아, 걸리겠다. 이거 다시 할게요. 여기 나사를 딴 걸로 바꿔줘야 되겠어. 자, 여기도 나사를 짧은 걸로 바꿨습니다. 이 트랙 가가지고 이거 언덕에서 이게 먼저 닿으면 안 되니까 한번 보러 가도록 할게요. 언덕에서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에서 아 약간 다을락말락 하는데 닿진 않거든요 지금. 아, 다행입니다. 아,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 자, 한번 틀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가볼게요. 아, 잘 넘어, 잘 넘어, 잘 넘어. 오! 잘 넘어, 잘 넘어. 다시 한 번 더. 아, 잘 넘어, 잘 넘어. 이제 격파를 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필 또 오늘 롤로 왔네요. 누가? 자, 오래간만에 인사합니다. 한시행님 술에 찌들어야 되는데 요즘 그 술을 못 마셔서 어떡합니까? 예? 술을 못 마셔서 어떡해요? 아, 이래서 죽겠죠. 아, 죽겠지. 아, 술을 못 마셔서 죽습니다. 자, 알아서 잘 먹고 다닌다. 알아서 잘 먹고 다닌다. 자, 한시행님이 저 그 송판 격파하는 거 저걸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밀카가 이렇게 날라오거든요. 이렇게 날라오고 보니까 이렇게 딱 잡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그렇게. 몇 장까지 격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뭐 아까 보니까 일단 속도가 되게 빨라서 네. 한 세 장 정도까지 세 장 정도까지. 자, 그럼 바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부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아! 그 오세용입니다. 오세용. 자, 자, 해볼게요. 자, 해볼게요. 오세용으로. 자, 갑니다. 여기서 갑니다. 자, 갑니다. 고! 고! 자, 가자고. 이거 하나도 못 깨는데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부수려면 이 앞에 이걸로 안 되겠는데요? 이거 뭘로 부숴야 돼? 잠깐만. 아, 조금 더 멀리서 해볼래요? 그럼 딱 힘이 또 받을 수도 있으니까. 멀리서 하면 힘이 더 안 받죠? 멀리서 하면 힘이 받을 수가 없지. 그래도 한 번 아, 멀리서 한 번. 멀리서 한 번. 조금 멀리서 가방까지 짧아가지고 새벽하는 멀리서 한 번. 예, 한 정도 네, 원하는 거 네, 네. 조금 더 밑으로 이렇게 멀리서니까. 예. 갈게요. 내가 부순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깨졌어요. 한 장 깼습니다. 한 장 깼어요. 아니, 가방끈도 멀리서 하니까 되잖아요. 아니, 그 가방끈 짧은 친구 이게 가속. 그 가속이 뭔가 더. 아니, 이거 펀치 맞을 때 볼 앞으로 갖다 대면 아픈 거 있죠? 아, 그건 맞지. 그건 맞지. 그러니까 펀치 할 때 볼을 앞으로 갖다 대면. 아, 역시 어릴 때 많이 맞아가지고. 아, 그렇죠. 아, 슬픈 얘기 하지 마. 자, 두 장도 어렵지 않을까. 자, 두 장은 어려우니까 모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토믹 모터 들어가 있거든요. 조금 더 센 걸로. 자, 아카데미 골드 블랙 모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블랙 모터입니다. 요거는 점프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이쪽에서 내가 바로 블랙. 아, 소리 다르죠? 뭐가 다른 겁니까? 갑니다. 네. 약간 이 느낌이 있어요. 자, 이거 파괴머신 만들어도 이거 오세용 한 장 정도밖에 못 깨네요. 두 장은 내가 깨. 야! 자, 그러면은 마지막 격파, 그 한시행님의 격파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괴머신은 한 장밖에 못 깬다. 지금 이거 몇 장이야? 다섯 장. 저 또 그 시절에 또 특공무술 사역단이었기 때문에. 예. 특공무술 하듯이. 야!
이렇게 하는 야우! 술 먹고 하!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아. 보셨죠? 아직 살아있습니다. 자, 딱. 그럼 한 번 더. 자. 잠깐만. 손이, 손이 와. 하!